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 보도 외면하는 언론은 공룡처럼 대멸종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8월 17일 며칠 전이죠.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2.43%의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내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찬성 투표한 선거자는 99.87%, 반대 투표한 선거자는 0.13%라고 작년 11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이 결혼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외고에서부터 대학, 의학 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부정 입학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스타처럼 잘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8.15 도심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에도 동아일보가 뽑은 헤드라인은 보수단체 광복절 맞이 2만 태극기 집회 행진 일대 교통마비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하루 전날 광복절 서울 도심서 집회 교통경찰 200명 배치 이런 지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력 언론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어서 시민은 짜증난다는 투의 기사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아시아투데이만 들불처럼 번진 부정선거 규탄 시위라고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좌파단체의 노랑봉투법, 방송사법 거부권을 거부 서울 도심서 규탄 집회 제하의 기사로 좌파 시위대의 핵심 주장을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러나 부방대와 여러 자유민주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그리고 서울중앙우체국 앞 집회는 매주 토요일 폭염, 폭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들은 아예 현장 취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야 할것 아닙니까? 이래서 맞다, 저래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예 외면하는 저들의 뻔뻔함은 부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요 언론이 부정선거 보도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물을 것입니다. 보도할 것은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보도하는 우리 황색 저널리즘 언론은 공룡처럼 대멸종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